안녕하세요. 유한타 증권에서 제약바이오 담당하고 있는 하현수라고 합니다. 한올바이오파마 관련돼서 이제 자료를 작성을 해서 간단하게 뭐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지난 9월 말에 이제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가 이제 후속 파이프라인인 IMBT-1402에 임상 1상 중간 결과 데이터를 좀 공개를 하면서 이제 좋은 주가 모습을 한번 보여줬었고 이번에 11월에도 이제 뭐 1402의 이제 최종적인 1상의 결과들 고용량 코호트의 다이어트약 결과들을 공개를 할 예정이고 기존에 뭐 저용량 다이어트약 코호트에서는 한 63% 정도의 효과지표라고 할 수 있는 뭐 IgG 감소율 를 보여줬었고 이번에 아마 600ml 코호트 같은 경우는 뭐 80% 정도 내외 되는 수준의 IgG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기존에 뭐 공개된 FCN 억제제들 같은 경우에 임상 결과들을 봤을 때 항체 억제율이 높을수록 임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증상에 대한 개선도 같은 것들이 더 높은 수준의 좋은 효과들을 보이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나오는 항체 감소율이 높을수록 향후에 더 좋은 임상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으로 가능성을 보이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바토클리마이 가지고 있었던 뭐 효과적인 측면에서 바토클 클리마이브는 뭐 문제는 없었지만 바토클리마이브 같은 경우가 이제 알부민이나 아니면 LDL이라고 불리는 혈중 지질 단백질의 변화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을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1402 같은 경우가 임상 결과에서 그런 모습들을 안 보여주면서 1402가 이번에 더 좋은 효과들을 확인을 했을 때 이후에 이제 뭐 이뮤노반트는 개발에 좀 속도를 낼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FCN 억제제 같은 경우가 뭐 시장에서 기대도 높고 특히 뭐 FCN 억제제를 현재 뭐 시판하고 있는 아제네스 같은 경우가 300억 달러 정도의 높은 시가총액을 비브가르트 하나만으로도 유지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FCN 억제제 자체가 뭐 한 100가지 이상의 항체가 원인으로 좀 추정되고 있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확대가 가능할 거다라는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그런 높은 기대치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뭐 7월에 이제 아제넥스가 CIDP라고 하는 희귀병의 희귀 질환에 대해서 적응증에 대한 임상 결과들을 만족했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이번에 연내에 허가 신청을 해서 24년부터는 CIDP까지 현재 뭐 근무력증인 MG에 추가해서 CIDP까지 통한 매출 발생이 예상이 되고 이제 향후에 뭐 전망치는 비브가르트 같은 경우는 CIDP, 뭐 PVBP 같은 이런 희귀 질환들의 매출이 점차적으로 추가가 되면서 전체 성장하는 구조들을 좀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임상 결과들은 24년에 발표 예정된 결과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비브가르트의 매출은 이렇게 성장을 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이뮤노반트나 아니면 한올바이오파마 아니면 뭐 존슨앤존슨의 니포칼리머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FCN 억제제가 가능한 적응증들에 대한 확인들이 24년에 아제넥스도 하겠지만 뭐 존슨앤존슨 이뮤노반트도 하면서 전체적인 기대치 자체가 상승한 효과들이 좀 발생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뮤노반트의 주가도 같이 선행해서 상승을 할 거고 한올바이오파마 주가 자체도 같이 좀 상승하는 동반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니포칼리머 같은 경우도 이제 류마티스에서 임상 자체에서 뭐 통계적 유의성 확보는 실패했지만 이제 세부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좀 하위 분석에서는 류마티스와 관련된 항체 발현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향후 임상에서 특정 환자들 대상으로는 가능성을 보여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류마티스 같은 좀 대형 질환 시장으로도 FCN 억제제에 대한 가능성을 좀 확인을 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24년에는 FCN 억제제에 관련된 이제 적응증 데이터들이 동사든 이뮤노반트든 아니면 아제넥스나 존슨앤존슨 통해서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동반 상승하는 주가들을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24년에 뭐 가장 선호하는 바이오텍으로 좀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.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동사가 이뮤노반트 이제 기술 입장했던 IMBT-1402 같은 경우가 올 11월에 베스트 인 클래스가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들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4년에 동사의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를 비롯해서 뭐 아제넥스, 존슨앤존슨 등의 이제 FCN 억제제 파이프라인들의 임상 결과들 공개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FCN 억제제들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높아질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24년에는 가장 좀 주목할 만한 바이오텍으로는 뭐 한올바이오파마를 저는 좀 제시를 드립니다.